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방역수칙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업체 파이자는 올 가을 무렵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영유아용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UC 버클리 신입생수 축소를 반대하는 UC 버클리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면까지 이어져 UC 버클리는 신입생수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구매 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는 데는 웃돈이 필요하고 리스 차량을 반납하는 대신에 구매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 정부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또 60대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아시안 여성을 무려 130여 차례나 폭행했고 살인미수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뉴욕의 도심을 돌면서 노숙자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워싱턴 DC에서 체포됐습니다. 20대 엄마가 3살 배기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업체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비해서 원유 사업 재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세계 제2위 밀 수출국인 미국마저 가뭄으로 흉작이 예상되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17개 주에 걸쳐서 34개 농장에 가금류 800여만 마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합니다. 단둘이 만나는데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보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경호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LA 레이커스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03대 114로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도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1대 120으로 패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에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팀이 패배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4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 들어서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혹시 캐솔린 주유하셨습니까? 요새는 매일매일 주유하는 게 돈 버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주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하루가 다르게 개솔린 가격이 뭐 많게는 10센트 이상씩 오르고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어제 코스코에 주유하러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돌아오긴 했습니다. 어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가주 지역의 개솔린 가격 상승세 다행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솔린 가격 LA 카운티의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83.6센트를 기록했는데 전날에 비해서 0.9센트가 오른 것에 그쳤습니다. 그 전날에는 0.3센트가 올랐고 어제는 0.9센트가 상승했습니다. 1센트 미만 가격 오름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락할까요? 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21일 동안 3주죠. 3주 동안 개솔린 가격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고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달러 13센트나 개솔린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갤런당 1달러 13센트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평소 개솔린 18갤런짜리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평소보다 18달러 이상을 더 개솔린 주유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상승세는 LA보다 더 둔화됐습니다. 어제 0.1센트가 오른 오늘 5달러 80센트로 갤런당 평균 가격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치솟는 개솔린 가격에 급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가주 정유업체 원가 공개법이라고 명명된 SB1322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대형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원유 원가 공개와 함께 판매량까지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유업체의 폭리를 줄여서 개솔린 가격 상승세를 꺾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이 타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 관련법으로 인한 정유 비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5년 당시 엑선모빌 소유의 토렌스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이 급등한 것을 두고 정유업체들의 폭리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작용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장중 한때 96.7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간 브렌트유도 배럴당 102.26달러로 4.34%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물론 4차 협상이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합의가 없었습니다만 협상 기대감이 수급 상황 개선에 대한 우려 완화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도시, 이 선전시 등이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진 것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업체인 쉐브론이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재개 준비에 나섰습니다. 쉐브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비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쉐브론은 2020년까지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와 합자 사업을 통해서 원유를 개발했습니다. 앞서 엑선모빌 같은 다른 미국 에너지 업체들은 2007년도 베네수엘라가 석유산업 국유화에 나서자 철수했지만 쉐브론은 계속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에도 이 합자회사와 재무부로부터 면제 제재 특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도 쉐브론에 대해서 필수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하고 석유 시추와 판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쉐브론이 운영한 베네수엘라 합자회사는 미국의 제재 직전 하루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쉐브론은 사내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 재개를 위한 팀을 구성했고 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가 현재 베네수엘라에 수감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를 추가로 석방하고 베네수엘라 야권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확실한 일정을 제시한다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석유, 원유,
천연가스, 밀, 금속 등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금 실물 수요는 지난해 1124톤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더욱 급격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1온스짜리 골드바를 손에 쥐려면 현물 가격에서 100달러를 더 웃돈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온스당 19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 등 세계 식량 가격이 뛰어오른 가운데 세계 제2위의 밀 수출국인 이곳 미국마저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예상돼 식량 위기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밀 생산지인 캔사스주 남서부 지역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싹이 틉니다. 이 시기에 토양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겨울 밀 작황의 관건인데 비료에 포함된 영양분이 밀 뿌리까지 전달되려면 바로 이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가뭄경감센터에 따르면 8일 현재 캔사스주 절반 이상의 심한 가뭄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태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다른 밀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 오클라호마주는 4분의 3가량이, 텍사스주도 3분의 2 이상이 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지난해 겨울 폭풍으로 지난 미국의 밀 주산지의 표토가 휩쓸려 날아가서 이 표토에 함유된 영양분이 손실된 상황에서 물 부족 문제까지 덮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빵용 강력분에 쓰이는 경질 적색 겨울밀은 미국 전체 밀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질 적색 겨울밀의 생산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안 그래도 높은 식료품 물가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 밀키트 많이들 주문해서 사용하셨었죠? 모든 재료가 들어있고 그냥 거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넣으라면 물을 넣고 거기다 넣으라면 넣고 다 꺼내서 접시에 담으라면 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밀키트 배달 사업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났었죠. 그런데 전례 없이 성장했던 밀키트 배달 산업이 성장세가 최근 급격히 꺾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밀키트 시장은 2020년 무려 68.5%나 성장해 58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초기에 뛰어들었던 블루에이프런은 2021년 4분기 매출이 7% 줄어들어 2천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업계 1위인 헬로프레쉬는 2020년 매출 증가율이 무려 102.3%였지만 작년에는 61.5%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을 반영하듯 헬로프레쉬와 블루에이프런의 주가는 작년에 각각 55%와 29%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방역 규제 때문에 식당이 문을 닫고 직장인과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밀키트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 밀키트 산업의 성장세가 꺾인 이유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밀키트 호황 때문에 경쟁업체가 증가했다는 것, 식당이 문을 열고 조리된 음식을 다시 배달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덜 쓰게 됐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사업 그 자체가 스스로 성장을 저해했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밀키트로 요리 훈련을 하는 까닭에 나중에는 직접 식자재를 사서 싸게 요리해 먹을 유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의 한 경영학 교수는 소비자에게 가처분 소득과 시간이 더 많지만 저녁 식사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틈새가 있었다며 이제 그런 상황이 모두 뒤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늘 미국과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째 두 번째로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CEO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전차종의 가격을 인상했고 중국에서는 현지 생산하는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이 5%씩 인상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일에도 두 차종 가격을 만 위안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테슬라의 잇단 차량 판매 가격 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애플페이나 이런 거 할 때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힘드신 적 많으셨죠? 마스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할 때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얼굴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쓰는 그런 모습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거의 필요 없죠. 마스크 안 쓰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애플이 마스크를 쓴 채로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이폰 12 이상의 최신 기종을 가진 아이폰 이용자는 마스크를 쓴 채로도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애플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운영체제가 발표됐기 때문인데 마스크를 이제 벗는 시기에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고 오후 들어서는 약간의 구름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포근한 봄기운 느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도 오늘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겠고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3-4도가량 높아져서 80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계속되다가 토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4도, 해안 지역은 68도, 56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베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노을선상입니다.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선상 워싱턴 블루바다 만나는 지점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405 사우스선상입니다. 101 노을스로 연결되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든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7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고 91번 이스트선상 파이어니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선상 프루트 스트릿으로 내리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 코로나 소식을 잘 못 전해드렸더니 아유 코로나 소식 안 들어서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파이자의 엘버트 뷸라 최고 경영자 CEO가 4차 접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답답한 이야기죠. 올해 두 번째 부스터샷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버트 뷸라 CEO는 3차 백신 접종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충분하다면서 실제 3차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진자 입원율과 치사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올해 말쯤 4차 접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번 주 중에
보건당국에 영 유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모더나는 6세 미만 영 유아의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령대 영 유아에게 백신을 맞힐 기회를 놓고 경쟁사인 파이자와 모더나가 대결하는 셈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학교들이 실내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긴 가운데 LA 통합교육구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 교육구들은 어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뉴욕 교육구 다음으로 규모가 큰 LA 교육구 당국은 예외입니다. LA 통합교육구 당국은 학교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겼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구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제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미 전역의 학교들이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LA 통합교육구 역시 이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역시 만만치 않아서 LA 통합교육구의 관련 결정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LA 통합교육구는 지난 20년간 40%에 달하는 학생 수 급감을 겪으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는 사우스 LA에 위치한 트리니티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는데 트리니티 초등학교와 사우스 센트럴 LA 캠퍼스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브리엘라 차터스쿨 2는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이같이 학생 수 급감과 관련돼서 출산율 저하, 타주 이주, LA 지역의 높은 생활비, 차터스쿨의 성장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스스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산율은 사실상 2007년 2.2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또 렌트비는 꾸준히 상승해 대부분 주민들의 소득 30% 이상을 렌트비 지불에 쓰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통계학,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차터스쿨의 급속한 성장이 LA 통합교육구 재학생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LA 타임즈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리니티 학교는 라틴계 학생들이 대다수 진학해 있는 곳으로 지난 2002년 1,8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학생 수는 259명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UC버클리 신입생 선발수를 축소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전면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UC버클리 신입생을 감축하라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앞서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UC버클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어서 곧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신입생 축소는 캘리포니아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이미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대학 교육 비용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서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부모는 비용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1, 12학년생 10명 중 8명꼴로 대학 교육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교육 관련 사설 융자업체 셀리메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의 81%는 대학 교육에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42%는 자녀의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100% 조달할 자신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11%만 자녀의 대학 교육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을 학기 미국 내 대학 등록생 수는 2019년보다 5.1%가 감소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대학생 10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로자보다 소득이 8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일부 업종에서는 학사 학위 소지자들의
첫 해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가 미 전역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2022 장학금 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학부생 30명에게 $1,500씩 모두 $45,000, 그리고 대학원생 20명에게 $2,000씩 총 $40,000 등 50명을 선정해서 모두 $85,0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학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의 하나입니다. 장학생 신청은 웹사이트 scholarshipksea.org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 강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테일러 야드 보행자 다리가 개통했습니다. 길이 400피트, 넓이가 18피트에 달하는 이 다리는 사이프레스 파크와 엘리시안 밸리 지역을 연결하게 됩니다. LA 리버, LA 강을 연결하는 세 번째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LA시는 2025년까지 LA 강을 따라서 51마일 구간의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다리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LA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곳곳에 다리 공사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이 같은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LA교통당국이 버스 전용 노선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교통국은 바로 어제부터 이 단속 요원들이 버스 전용 노선에 불법 주차하는 배달 차량과 일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는 18일까지는 경고에 그치고 19일부터는 티켓 발부와 함께 필요할 경우 차량을 토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국은 버스 전용 노선은 공영버스와 구급차, 경찰 차량, 또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20일입니다. 오는 20일 일요일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원래 열렸던 기간에 맞춰서 26.2마일, 42.19km 구간에서 LA 마라톤이 펼쳐집니다. 지난 마라톤 대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날짜가 11월 7일 조정돼서 진행이 됐었죠. 올해 대회는 원래 열렸던 LA 마라톤이 원래 열렸던 3월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다저 스테디움 그리고 센츄리 시티의 에비뉴 오브 스타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LA 다운타운과 리들도쿄, 할리우드를 거쳐서 브랜트우드까지 갔다가 샌빈센트와 세플베다,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를 따라 다시 센츄리시티로 돌아오는 구간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올베라 스트릿과 LA시청, 에코팍 레이스, 판타지 스티어러, 캐피탈 레코드 타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로데오 드라이브 등 LA 명소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리들도쿄, 차이나타운 등도 이렇게 거치면서 또 LA에 함께 사는 다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직통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반대로 한인타운은 마라톤 코스에서 제외된 지 꽤 됐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곳곳에 교통통제 이뤄집니다. 당일 새벽 4시부터 오후까지 모두 통제될 전망입니다. 또 110번과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은 새벽 3시부터 통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일요일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자동차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비교해가며 골라서 구매하던 풍경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를 당장 구매하고 싶어도 물류대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델을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소비자들은 자동차 딜러샵에 연락해 원하는 차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벤토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 딜러샵들은 고객들이 매장에서 구매 후 즉시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정보부터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순서가 됐습니다. 렉서스 매장의 종김 제너럴 세일즈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손님이 원하시는 차가 이 차가 지금 이미 팔렸는데 또 다른 차가 뭐 2주 안에 들어온다. 다른 렉스 딜러십에 이런 차가 있는데 제가 한번 구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죠. 물류대란으로 자동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한인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가격에서 웃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윈도우 프라이스에서 내가 얼마 정도 더 내야지만 차를 살 수 있느냐 라는 지금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는 일단 차가 없기 때문에 차는 꼭 필요한데 차는 없기 때문에 더 큰 돈을 주고라도 사야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예전에는 딜러십 여러 군데를 다니며 가격을 비교해가며 자동차 쇼핑에 뜸을 들였지만 이제는 마음에 드는 차량이 그새 팔릴까봐 하는 불안한 마음에 인벤토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만 되면 소비자들 즉석에서 구매 계약부터 하자고 서두르는 실정입니다. 최근 갤런당 6달러를 훌쩍 넘은 가스값으로 이참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지만 전기차 공급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이먼 김, 베벌리 힐즈 BMW 플리트 매니저입니다. BMW 전기차는 이제 한 뭐 다음 달이나 한 5월 달쯤이나 돼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모델로는 이제 X5라든지 아니면 뭐 5 시리즈 아니면 3 시리즈가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차들이 정말 없어요. 인벤토리가. 그리고 새 차도 전기차도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다 보니 리스 차량을 리턴하는 대신 구매하는 한인들이 큰 폭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리스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드물었지만 새 차 가격과 비교하면 리스 차량 구입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 보니 새 차 구입에 나섰던 소비자들이 리스 차 구매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차던 차를 그냥 다시 그냥 재구입하셔서 일단은 타시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리스 하시고 나서 다시 재리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타시는 차를 좀 리스를 연장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은 샌디에고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SC에게 면허 징계 처분을 내렸고 SC의 징계 사유는 고객 돈 횡령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 가운데 12명이 주정부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박탈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면허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서류 위조로 3명의 한인 에이전트가 징계를 받았고 고객 돈 횡령이 2명, 부동산 거래나 융자 사기가 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인 에이전트와 관련된 징계 사건의 공통점은 고객 돈 횡령과 융자 관련 사기, 무면허, 또 에스크로나 융자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 꼽힌다면서 지난해 활동한 418명의 한인 에이전트 가운데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에이전트는 5명이나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온라인에서 가짜 물건을 판매한 뒤 젤과 벤모를 통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발신자 아이디도 조작해 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 전화를 한 뒤 금융정보를 얻어 돈을 인출해가는 사기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은행과 은행 간의 돈을 오고 가는 젤을 통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추후 사기 사실을 알게 돼도 돈을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사기범들의 수법이 워낙 치밀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편리함과 신속성 때문에 스마트폰 송금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 현금 생일 선물 등 많은 용도로 송금 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감시위원회의 제이미 커트는 은행 업계는 젤 관련 사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중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벤모나 젤 측은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사내에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사기꾼들은 추적하기가 힘들고 특히 돈을 간편 송금 앱을 통해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다시 되찾기 힘들다며 벤모나 젤은 원래 온라인 거래 앱이 아닌 친구나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용자들끼리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온라인 거래 시에는 이러한 간편 송금 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벤모와 젤 측도 이용 약관을 통해
원칙적으로 친구 사이에서 이용하도록 만든 앱으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용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되며 특히 크랙리스트를 통한 중고 거래 시 거액의 체크를 받은 뒤 차액 송금 여부는 요구는 거절할 것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가급적 거래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사측은 구매자나 판매자 보호 의무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3분의 2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고 또 여성들이 미행범죄 등의 타겟이 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의 안전 위협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 여성포럼과 아시아계 미국인재단 또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협력해서 이달에 발표한 이 여성의 안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지난해 339%나 증가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의 62%가 여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아시아계로 분류된 한국, 중국, 일본, 대만계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가 안전에 더욱더 위협을 느낀다고 답변해서 가장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올해 1, 2월 사이에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됐고 영어와 힌디어, 한국어, 만다리너,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제공된 바 있습니다. 한때 법정관리까지 받았던 LA 한인회관의 운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한인회관 관리 주체 한미동포재단이 렌트비 미납 테너트들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렌트비 인상 불만 등의 이유로 렌트비를 미납해왔던 테넌트들과 재단 이사진들이 만나서 렌트비 감면과 원칙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회관에는 23개 단체 또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중 12개가 렌트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 미납입니다. 렌트비 미납 테넌트 중에는 비영리 단체가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렌트비 미납 테넌트들과 재단 이사진은 한인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어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 경제적 이유로 임대료 납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영리 단체 등 일부 입주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렌트비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회관이 커뮤니티 자산인 만큼 특히 한인 비영리 단체의 경우 렌트비 대폭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단 이사진들은 한 장짜리로 구성된 세입자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테넌트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일부 렌트비 미납 테넌트들은 렌트비 인상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렌트비가 오랜 기간 인상되지 않았고 일부 테넌트에게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다음 달인 4월 1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위탁아동을 위한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는 사랑 나눔을 주제로 조성된 후원금을 위탁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노숙자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워싱턴 DC와 맨해튼에서 열흘간 노숙자 5명에게 총을 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워싱턴 DC에서 체포된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 일대에서 연달아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발생했고 5건의 총격 중 3건은 워싱턴 DC에서, 2건은 뉴욕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1명씩 숨졌고 3명은 부상했습니다. 뉴욕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불과 1분 30초 동안 130번이나 넘게 구타를 당하는 인종차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뉴욕주 용커스에서 자택으로 귀가하던 60대 아시아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 용의자 파멜 에스코를 지나치던 중에 인종차별 욕설을 들었고 여성은 이를 지나쳐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고 로비로 들어가는 문을 열려하자 용의자가 뒤에서 접근해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용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와 안면 부위에 무려 125번에 걸쳐 주먹을 날렸으며 7차례나 발길질을 한 뒤 여성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같은 폭행은 1분 30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현장에 출동해서 아파트 밖에 서 있던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살인 미수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됐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모두 경기 있었는데 두 팀 모두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1대 120으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토론토 랩터스와의 이 크립토닷컴 아레나 홈 경기에서 103대 114로 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LA 클리퍼스와 레이커스 순위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순위 변동은 또 없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8위, LA 클리퍼스는 서부조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10위 뉴올리언즈 펠리컨스 간의 승차는 한 게임 차입니다. LA 레이커스는 현재 2연패 중이고 클리퍼스는 어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칼 앤서니 타운즈가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AT&T 센터에서 열린 샌안토니 스퍼스의 원정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149대 139로 승리를 거뒀는데 앤서니 타운즈가 60득점을 넣고 리바운드 17개를 잡았습니다. 한 경기 60득점은 이번 시즌 NBA 전체에서 나온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번 시즌만 놓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 르브론 제임스와 트레이 영이 기록한 56점이 이번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이었는데 어제 미네소타의 칼 앤서니 타운스가 60득점으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에 연속 교체 출전으로 팀 내 입지가 흔들렸던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교체 출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력적인 슈팅을 선보인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팀이 2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33분 후보 대신 교체 투입된 이강인. 11분 뒤 기습 헤더로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위협합니다. 골대 위로 떠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강인은 계속 문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료와 절묘한 호흡으로 만든 위력적인 슈팅에 특유의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약 17분 동안 능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짧지만 강렬한 활약으로 선발 구보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도 팀은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0분 벤제마의 도움을 받은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베테랑 벤제마가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터뜨린 뒤 후반 37분엔 헤더로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골 도움 한 개를 기록한 벤제마는 22호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굳혔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라치오의 임모빌레는 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라치오에서 144번째 골, 전설 피올라를 넘어 구단 역사상 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습니다. 발길 바쁜 선두 맨체스터 시티는 크리스털 팰리스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계속된 공격에도 득점 없이 무승부. 맨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리버풀에 승점 넉 점 차로 쫓기며 선두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클레이튼 커쇼의 계약 내용이 세부 공개됐습니다. 클레이튼 커쇼와 LA 다저스가 1년 1,7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죠. 일단 계약금 250만 달러 받고 연봉이 1,450만 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옵션이 붙어있는데요. 커쇼는 선발 등판 횟수 16회 때부터 20회, 22회, 24회, 26회 이를 때마다 100만 달러씩의 보너스를 받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쇼가 올해 정규리그에서 26번 이상 선발로 등판하면 연봉 총액은 2,200만 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커쇼는 지난해 왼팔 전완근 부상으로 22경기에 등판하는데 그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수인 김하승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내야의 핵심인 페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왼쪽에 손목을 다쳐서 최대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프렐러 단장은 어제 타티스 주니어는 비시즌 초기에 손목을 다쳤는데 최근에 스프링 캠프 준비 과정에서 다시 통증을 느꼈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지난해 12월 모국인 도미니코 공화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타티스 주니어는 샌디에고의 미래이자 내야 핵심 전력으로 알려진 선수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으로 뭐 나중에 명예의 전당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선수죠. 에런 로저스 올 시즌 은퇴를 한 해 만에 말도 많았는데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와 무려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인 것으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데요. 3년 1억 5천만 달러 에런 로저스가 그린베이 패커스와 방금 전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